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나우이하고 크림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림티는 묵은둥이 3두를 가지고 있는 군생이고요. 나우이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나우이가 묵은둥이들은 가격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키우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작은 아이를 구입을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묵은둥이들이 크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올여름 어떻게 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경험도 한번 해보고요. 가격도 너무 비싸서 제가 키우기는 부담스러웠답니다. 이 라우이 같은 경우에는 칸테가 왕이라면은 에케베리아 속 라우이는 여왕으로 칭하는데요. 라우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육이들을 배출을 했는데요. 그 많은 다른 다육이들을 배출을 했어도 나우이를 뛰어넘는 다육이는 아직 없다고 도감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우이가 아직까지는 제일 멋진 여왕으로 칭송이 되고 있나 봐요. 뽀얀 백분이 정말 묵은둥이 되면은 너무 뽀얀 백분이 예쁘게 있는데요. 이거는 운송 과정이라든가 분갈이 하면서 백분이 씻겨서 조금씩은 없어진 것 같고요. 차츰차츰 키우면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날지 제일 관건이죠. 이거 크림티도 나우이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들은 노제트가 대체적으로 장미꽃을 연상하는 노제트들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후손들도 많이 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크림티도 데리고 온지 한참 돼서 저번에 비를 한두번 정도 맞으니까 이렇게 백분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크림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을 줄 때도 입장에 닿지 않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우이나 이런 크림티 같은 경우에 뽀얗게 코팅된 것처럼 백분이 입장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보이실까요? 목대가 잘안 보이네요. 제가 분갈이는 해놨고요. 이렇게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들은 소형종 한 3cm 정도 되는 아이부터 해서 대형종 한 40cm 이상까지 자라는 다육이들이 있고요. 봄이나 가을에 성장형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로제트가 꽃 모양이나 꽃도 예쁘게 피고 물듬도 너무 예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코니테일은 신품종인데요. 코니테일은 자고 나오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다 물이 들어 있는 상태랍니다. 신품종 코니테일을 한번 보면은요, 색깔이 가운데가 더 진하게 나와 있고요. 입장은 불규칙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노제트는 꽃 모양은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입장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나오면서 더 진하고요. 이것도 창틀 위에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입장들이 약간 화상 입은 것처럼 보이죠? 또 이거 방충망 아닌데도 이 정도면은 직사광선은 좀 피해야 되겠죠? 입장이 약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신품종이 특이하게도 가운데서 아주 진하게 나오면서 입장이 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후레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키울 수 있는 다육이 1위로도 꼽히기도 해요. 아주 무난하게 후레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모양을 보면은요, 꽃 모양 뒷모습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뒤쪽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색깔이 아주 사랑스러운 색깔이에요. 꽃 모양은 다른 다육이처럼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보다는 이 뒤쪽이, 뒤쪽 색깔이 더 예쁜 색깔이네요. 로즈 가든도 이게 꽃핀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면 이 로즈 가든이 너무 예뻐요. 예쁜 다이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로즈 가든도 너무 예뻐요. 로제트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꽃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직까지도 잘라주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제도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채널에 보니까는 아까워하지 말고 꽃을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로제트도 망가지지만 영양분을 다 뺏긴다고 잘라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잘라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이 핀지 한참 돼서 이렇게 꽃도 시들을 정도 됐는데요. 아까워서 못 잘라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지요? 온슬로우도 인터넷에서 한 포트에 1,000원 주고 작년 9월 정도에 아마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 있었는데 봄이니까 성장을 하나 봅니다. 성장하면서 안쪽에서는 약간씩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네요. 겨울 내내 예쁘게 물들어 주었었는데요. 반갑죠?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로즈 가든하고 후레뉴, 코니테일, 라우이, 크림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